자, 너골선수는 승리 축하드리고, 그, 네. 4연패 끝에 첫 승을 거뒀는데, 좀 네. 소감부터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? 이겨서 다행이다? 오늘 지면은 큰일 날 뻔했는데. 이겨서 다행인 것도 맞고, 약간, 뭐 아쉽긴 한데, 네, 일단 이겼으니까, 네. 이겨서 다행밖에 별로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. 안 오늘, 좋더라고. 오늘 보면 좀 이제 1세트 때 최장 경기 네. 그리고 최다 킬 기록을 이제 세웠는데 네. 좀 어땠어요? 약간 정신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, 게임할 때. 좀, 어떻게 좀 예를 들자면 약간, 야, 뭔가 뭐라 해야 되지? 그러니까, 지면 어떡하지?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, 게임할 때 약간, 좀, 쉽사리 끝나지 않았잖아요, 약간. 장로 먹고 해도, 약간 계속, 끌리고 하니까 뭔가 좀, 게임하면서 좀, 뭐라 해야 되지?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, 그냥. 오래 그러면 갔다 보니까. 제가 또, 그리고 좀, 뭐라 해야 되지? 판단에서 좀, 자꾸 폭사해가지고, 저는 약간 그게 더 심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언제 좀 승리를 좀 확신했어요? 마지막에 할 때까지 이길지 잘 몰랐어요. 마지막부터 거의 백도 하는 느낌으로 이긴 거라. 약간 중간, 그러니까 중간중간 계속 이제 우리가 실수하면 이긴다고 하는데 약간 마음 편을 좀 불안한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보면 아까 전 방송 인터뷰 보니까 고스트 선수가 이제 탈입국 믿고 이제 넥스 때리자고 했는데 좀 자세하게 어떤 콜이 나왔는지 좀 얘기를 해줄 수 있나요? 그때 약간 탑 억제기 밀고 들어가면서 하다가 이제 약간, 어떻게 되는 거죠? 저희가 약간 안 좋은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, 고스톱스가 그때 그냥 자발적으로, 그냥 앞으로 들어가서 그냥 넥슨 때리는 각을 그냥 자발적으로 봐가지고, 이게 뭔가 약속된 그런 건 아니었고, 그냥 고스톱스가 약간 자발적으로 한것 같아요. 그 2세트에서는 이제 두 번이나 솔로킬을 당했잖아요. 네. 그때 조금 어떤 심정이었는지 궁금한데요. 억장이 무너졌죠. 아칼리 되게 세번 썼는데 다 망해가지고 뭔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냥. 아까 전에 캐리언 선수는 아칼리를 봉인시켜버린다는 얘기를 하던데 좀 네? 어때요? 아칼리를 봉 캐니언이요? 네 그런 것 같은데 아칼리 봉인한다고요? 네. 아니,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? 그말 들어도 할 말이 없어요. 그 정도의 급이었고 정말 트롤이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. 그 4연패를 당했는데 조금 네. 이제 어떤 부분에서 좀 문제점이 있다고 이제 피드백이 나왔어요. 그냥 뭐라 해야 되지? 이기는 법을 까먹었다? 약간 문제점이 이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일단 되게 많고 너무 많아서 뭐라 할지 모르겠고 그냥 상황 판단도 너무 순간순간마다 안 좋은 것 같고, 팀업도 안 맞는 것 같고 해서. 약간, 문제가 그냥 산더미 같은 느낌? 그냥, 제일 강했어요. 이거 하나 꼭 집어서 말할 수가 없고. 그 고스트 선수가 입단을 이제 2라운드부터 출전하고 있는데 근데 본인 네. 봤을 때좀 뉴클리어 선수하고 좀 어떤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아요? 정연용은 약간, 자기 할 거, 해주면서 그런 느낌이고, 고 선수는 좀더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플레이어? 그런 것 같아요. 그런 선수인 것 같아요. 최근에 이제 케니언 선수가 되게 부진했는데 오늘 이제 MVP까지도 따고 했잖아요. 좀 네. 본인 봤을 때 조금 어디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. 캐니언의 문제요? 네, 어떤 부분이 좀 아쉬웠고 막 그런 거. 사실 이게 캐니언 혼자의 막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겉에서만 봤을 때는 저희 팀에서 막 되게 일단 문제가 많이 보이잖아요. 근데 좀 안에서 이렇게 보면은 되게 좀 이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런 건좀 자세히 뭐 말씀드릴 수 없는데 좀 그냥 캐니언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고 캐니언도 약간 좀 약간 어떻게 해야 되지? 어떻게 말해야 되지? 부담감도 있고 원래 그런 상황에서 하는 거니까. 원래 잘했던 선수여가지고 그냥 막 걱정은 없는 것 같아요. 그 너구리 선수 현재 있는 메타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? 메타요? 메타는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?
전령이 되게 중요하다? 라는 게 딱 맞는, 딱 그냥 핵심인 것 같아요. 전령이 일찍 나오고, 첫 전령이 굉장히 중요하고, 그리고 조합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. 조합마다 그런 거에서에도, 어떤 조합을 하든지 전령의 그 중요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, 그냥 딱 전령 게임? 이렇게 되나? 그렇게 느껴져요. 약간. 그, 뭐지, 더 샤이 선수가 처음에 사용한 이제, 탑칼리스타를 본인도 이제 한번 사용해 봤는데, 네. 좀 어떤 것 같아요? 좀 사용하기 힘들다는 얘기도 나오던데. 그게 약간, 뭐라 해야 되지? 더 샤이 선수가 확실히 잘 쓰는 것 같고, 일단, 제가 그 대회에서 했을 때, 칼리 앨리스 판테온으로 좀 강하게 가면서, 해보려 했는데, 저희가 3렙에 저희가 죽어가지고, 참, 그것도 많이 아쉽죠. 칼리스타는, 뭐라 해야 되지? 난이도도 굉장히 있고, 좀 어려운 픽이고, 아이지 스타일에 상당히 잘 맞는 챔피언인 것 같아요. 약간 다른 것보다. 오샤이 선수가 잘 다루기도 하고. 그, 본인과 관련한 최종 각종 밈? 그러니까 장난스러운 그런 짤방이라고 해야 되나?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요? 옛날엔 많이 알았는데, 최근에는 잘, 그런 것도, 최근엔 별로 없는 것 같고, 잘 모르겠어요. 그, 좀, 팀 뱀핑 문제가 좀 심하다는 비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? 뱀픽이요? 좀, 근데 인게임을 했을 때, 저희가 뱀픽에서 문제가 있어, 그니까, 그 결과로 딱 그, 다 나오잖아요. 그 다섯 명, 5대5로. 그때, 별로 뱀픽에서 밀려서 진 거라고 생각 안 하고, 오히려 뱀픽이 좋았던 경우가 많았고, 그, 그냥 플레이가 좀 많이 아쉬웠다? 그렇게 생각해요. 최근에 이제 온라인으로 경기를 하고 있는데, 이제 처음이잖아요. 네. 그 좀, 네. 어때요, 기분이? 그냥 뭔가, 편해요. 약간, 편한 것 같아요, 그냥. 약간, 뭐, 차 타고 안 가도 되고, 그냥 여기서 바로 하니까. 아. 네. 뭔가 편한 것 같은데. 사실 이겼을 때 약간, 막 거기서 현장 인터뷰도 하고, 막 거기서 팬도 만나고, 이게 좀 잘해서 이겼을 때. 그래서 현장 분위기도 느끼고, 그런 거 없는 게 살짝 아쉽긴 한데, 일단 확실히 편한 건 장점인 것 같아요. 오늘 승리로 이제 6위로 올라갔고, 이제 다음 네. 상대가 하나생명 아프리카 T1으로 이어져 있는데, 네. 조금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할 건지 물어볼까요? 일단 그간 뭐라 해야 되지? 현재 있는 문제들이 좀 많고 해가지고 약간 그런 것도 그냥 고쳐 나가면서 일단 좀 사실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영상을 보는 이제 팬들한테 네. 한마디 하고 끝낼게요. 한마디요? 몰라야지. 아, 칼리 죄송합니다. 다음에 잘할게요. 아니야, 제가 이 정도로 뭐라 해야 되지? 이 정도로 벌레는 아닌데 벌레 수준이었는데 잘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인터뷰 감사드리고 다음에 다시 인터뷰해요. 네네, 감사합니다.